2024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은 평창과 강릉뿐 아니라 횡성과 정선에서도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에서 제외돼 아쉬움이 컸던 횡성은 올림픽 분위기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하얀 설원위에 펼쳐진 아찔한 높이의 슬로프. 말 그대로 설산을 층층이 깎아놓은 듯한 경사로를 거침없이 질주합니다. 빠른 속도가 겁날 법도 하지만 오히려 새처럼 날아 현란한 공중요기를 선보입니다. 프리스타일 스키, 슬로프 스타일 경기입니다. 볼거리가 많고 박진감 넘치는 종목이지만 부상 위험이 큰 만큼 무사히 경기를 마친 선수들 모두에게 박수와 환호가 쏟아집니다. 2024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은 평창과 강릉뿐 아니라 횡성과 정선에서도 경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횡성은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공식 베뉴에서 제외되며 경기가 열리지 않아 아쉬움이 컸던 만큼 지역 전체가 올림픽을 반기고 있습니다. 풍성한 기록도 하고 성공적인 올림픽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횡성군에서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335 또 단체별로 경기장을 찾아서 응원도 하고 즐기는 그런 분위기이고 경기장 근처에 마련된 무대에서는 우리나라 전통 풍물 공연, 마술쇼, 파페라 등 다양한 공연이 열리고 VR 스키, 하키와 컬링, 바이애슬론 사격 등 올림픽 종목을 즐길 수 있는 체험 공간도 운영돼 손님들을 받습니다. So it's my first time in Korea. So it's like cultural totally different. So it's very nice to see something like this. And yeah, it's interesting. Very interesting. 횡성에서는 스키와 스노보드 선수들의 화려한 기술과 고개를 볼 수 있는 경기들이 이어집니다. 특히 한국 남자 스키 스노보드 선수로는 최초로 세계 선수권 대회 금메달을 거머쥔 스노보드 남자 하프파이프의 이채훈과 역대 최연소 X게임 우승자이자 스노보드 월드컵 데뷔 무대에서 우승을 차지한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의 최가온이 출전하는 경기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